30도가 안 되니 살만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30도가 안 넘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27도야. 지금 27도. 제가 아까 나올 때가 그러니까 하루에서 제일 더운 이제 시간이 2시 연절이 그쯤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늘 이제 해도 안 나니까 맞아요. 밖에 외부 온도가 그 도로 한복판에서도 29도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오늘은 에어컨을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요새는 에어컨을 20도로 맞춰놓고 풀로 확 올려놓은 다음에 빨리 이거 차 안을 식히고 오는 거가 익숙해져서 오늘도 버릇처럼 그렇게 했는데 출발하고 나서 잠깐 했는데 추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밖에 온도 보니까 29도인데 야 이게 30도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렇게까지 체감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솔직히 최근 들어서 30도가 넘는 게 아니라 35도 넘고 그러니까 밖에 외부 온도는 40도를 찍었다. 그러니까 도로 한복판에 있으면 39도 40도예요. 외부 온도가 그냥. 근데 그러다가 29도가 되니 얼마나 좋아 이게 10도 차이니까. 오늘 왔는데 이 촬영장에서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이렇게 평화롭게 뭔가 덥다라는 생각 없이 촬영을 한 게 지금 여름 들고 나서 되게 얼마 안 되는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저하고 좋아요. 진짜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더운 것도 사실 그렇게 괜찮거든요. 문제는 찝찝하게 더운 게 난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습도 높고 막 이런 거? 습도가 높은 상태로 더운 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참기 힘든 더움으로 그쵸?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에. 대구가 그렇잖아요. 그냥 늘 그렇잖아요. 아니, 대구는 그냥 화끈하게 덥지. 아, 그래요? 화끈하게 덥고 그냥 끝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 느낌이 그냥 싫은 덥고 거구나. 그냥 끝인데 서울에서 더운 거는 이렇게 찝찝하게 더워요. 계속. 네. 뭐 저기 일단 습도가 높은 그 여름이 뭐 대구든 서울이든 습도 높은 날에는 뭐 답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도 대구 가서 더운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없다. 건식 사우나는 버틸 수 있는데 습식 사우나를 못 버티는 힘들어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기온으로 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이 더 높은 경우가 맞아요. 많기 맞아요. 때문에 아 그래도 잘 참으시겠지 하는데 아 여기 너무 힘들다고 습도 맞아요. 때문에 다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30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오랜만에 그쵸. 좀 살만하고 셰피님도 오전에 에어컨을 안 튼 게 되게 오랜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이제 좀 덜 더운 날. 그렇죠. 덜 더운 날. 특집으로 이제 덜덜의 옷을 하고 아 그렇게 연결하는 거였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명음 씨가 덜 좋다고. 네. 덜 좋네요. 아이 덜 좋네. 이것도 이제 약간 그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아이 덜 좋네 이거. 네. 덜 좋네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덜 좋네. 아이 덜 좋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들드레드너 시리즈를 그렇죠. 덜 더운 날에 해서 어찌나 다행인지 J45 오리지널이고요. 50스 이게 J45가 저희가 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J45를 뭐를 했는지 기억을 하는 것조차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J45를 진짜 많이 했어요. 허밍버드랑 J45 제일 많이 했었는데 J45가 이만큼이거든요. 몇 개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다 J45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뭐 J45 슬래시 뭐 버밀리온 버스트 J45 빈티지 J45 커더웨이 J45 스튜디오 J45 크로마 J45 루주드 아방가르드 마호가니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디럭스 빈티지 뭘 했는지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불가능해질 정도로 워낙 많아가지고 네,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뭐냐면 J45 자체가 일단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파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 중에 너가 좋아하는 거 하나는 걸리겠지. 그렇지.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들드레드넛의 바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우리 첫 시간 가서 한번 그 드레드넛 언저리에 있는 그 크기가 큰 기타들의 바디 쉐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기서 정리한 걸 듣고 오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깁슨의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깁슨의 우리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드레드넛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 쉐입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쉐입을 보면은 얘는 지금 뭐냐면은 얘는 허밍버드 디럭스예요. 허밍버드에 딱 보면은 뭔가 미묘하게 딱 다른 느낌이 나죠. 어깨입니다. 어깨. 어깨가 약 딱 벌어져 있고 어깨가 각이 딱 져 있죠. 네, 이렇게. 딱 벌어져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드럽게 동그랗게 뚝 떨어지는 느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튀어나온 곳의 모멘텀을 살펴보자면은 얘는 이 위쪽으로 요렇게 요런 정도의 각으로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각이 누워 있죠. 네, 이렇게 네. 누워 있고 이게 여기서 이제 라운디드 숄더가 아니고 일반 드레드넛으로 가려면은 모멘텀이 요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 이제 바디 이제 아래 쉐입이나 허리 들어간 잘록한 정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밍버드랑 제이45가 제일 잘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그런 쉐입에서 오는 어떤 그런 편안함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사운드도 가장 우리가 예상 가능한, 네. 범주 내에 포진을 해 있고요. 자, 요게 오늘의 들드레드넛의 마지막 모델 J45 오리지널이었습니다. 412만 8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102.5cm, 네. 무게는 1.89kg, 아주 가벼워요. 두께는 109mm, 구프레 뒷둘레는 78mm, 쉐입은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입니다. 시티카 스프루스탑에 마호가니 치코판이고요. 피니쉬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 마호가니 라운디드 넥, 헤드머신은 그로버 스트랩 크림 버튼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새들 전부 다 본 재질이고요. 너트 너비는 43.815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공열반 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0프렛 스탠다드 사이즈고요. 프리앰프는 LRBX VTC 언더새들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로즈우드.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내 소리 점점 좋아져. 제이사시고 소리가 자, 마호가니로 잘 맞는 기타에 좋은, 가장 좋은 애라고 할 수 있겠죠. 걸릴 게 없어요. 마호가니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 목가적인 시골스러운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모던한 도시적인 느낌 같은 것도 아닌 딱 그 근교 사운드. 그 정말 잘 만든 소리야. 네, 그 모던한 느낌, 그리고 좀 도시적인 느낌과 그리고 좀 평화로운 어떤 목가적인 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근교 사운드. 맞아요. 이런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뭘 쳐볼까요? 아, 깊이가 있어. 아, 근데 45도 뭐 말할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앰프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VTC 언더세드 피거. 앰프 사운드가 이렇게 좋아. 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좋다. 이 소리 되게 좋은데? 네. 아, 이건 뭐. 자,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거를 2020년 12월에 했었거든요. 이게 명호 씨는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근육, 저는 체험 후기 좋은 농장주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게 8.5라는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약간 스쿼드로 돌렸을 때 오히려 더 이때 그 10점 만점 점수보다 조금 더 부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은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덜 더운 날에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사운드가 나와요.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마호가니가 되게 깊어진 느낌. 왜 좋지?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이런 이제 감성적인 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오늘은 진짜 제2.45의 날이네요. 그러니까. 사운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때보다도 조금 더 점수가 오히려 고평가가 될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최초로 스쿼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없이 바로 스쿼드 돌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7점입니다. 높아요. 저는 77.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7. 동일합니다. 네, 사운드랑 가성비에서 그냥 1점씩 차이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평균 점수는 77점.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이제 모델들이 75 막 이렇게 나온 그렇죠. 거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깁슨 J45 오리지널이 이 들드레드너 시리즈에서는 가장 높은 스쿼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J45 오리지널이 이제 77이라고 해서 나머지 J45가 다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네. 않고요. 네. 조금 좀 편차가 꽤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도 보면은 뭐 이제 10점 만점에서 9점 나온 것도 있고 7.5짜리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J45라고 다 이렇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류가 많은 만큼 나에게 어떤 것이 잘 어울리는가 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저희가 맨날 이런 어떤 좀 깁슨에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약간 그래도 어쿠스틱 기타로서의 기본적인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투탑 모델로 J45와 허밍버드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늘 우리가 바디에 또 집중을 해서 살펴봤을 때 드레드넛과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과 여기에서 오는 이제 심미적인 그렇죠. 디자인 겉보기 차이와 그리고 거기서 오는 미묘한 사운드 차이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실 수 있다면은 J45와 허밍버드 중에서 선택할 때 더 좋은 기준이 선택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전보도 아니고 아주 드레드넛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들드레드넛 들드레드넛 아주 살짝 전보 시리즈 네. 그렇죠, 살짝 전보 살짝 전보 시리즈 네. 다음번에는 이제 아예 슈퍼 전보만 또 모아갖고 슈퍼 전보 뭐 특집을 준비하던가 이 길드 뭐 에피폰 깁슨 이런 진짜 거대한 애들 그렇죠 안 그래도 뭔가 그 광활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있는 그런 사운드 브랜드들인데 거기서 또 슈퍼 전보만 갖고 오면은 아주 호방한 리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슈퍼 전보 특집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J45 오리지널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시리즈로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